이번 시간은 페이지 105페이지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됩니다. 자,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부착력과 관련돼서 부착력은 좋으면 부착 강도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먼저 2번이 가장 중요한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부착력적인 효과, 철근의 주장을 둘레 길이를 주장이라고 합니다. 주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것이 부착력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부착력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주장을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을 증가하는 방법에는 같은 단면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단면적이 동일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현재 똑같은 단면에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단면이 있습니다. 이때 철근의 단면적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굵은 철근을 네 가닥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는 철근을 우리가 사용 개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철근이 가는 철근을 그런데 철근 단면적은 같다는 겁니다. 같으면 철근 단면적은 같은 상태에서 가는 철근을 많이 쓰게 되면 둘레 길이인 주장이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는 철근을 많이 써주는 것이 이것이 주장을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장이 많아져요. 둘레 길이가. 그러므로서 부착 강도 증가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철근을 많이 쓰는 것들이 도움이 돼요. 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거죠. 가는 철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부착 강도도 사실상 증가되지만 부착력이 좋아지니까 부착 강도도 좋아져요. 그런데 균열 제어상도 더 유리합니다. 균열 방지상. 균열 제어에도 유리합니다. 가는 철근을 사용해 주는 것이 우리가 더 좋습니다. 그 측면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응 철근이 이제 보통 단면 형상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응 철근이 좋습니다. 이응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부착력이 좋습니다. 원형 철근보다 부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응 철근이 40% 이상 좋아집니다. 40% 이상에서 최대 200%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부착력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정리하시면 되네.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클수록 보통 부착력은 좋아집니다.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5페이지 이제 철근의 피복 개념이 나옵니다. 철근의 피복 개념에서 보실 거. 자, 철근의 피복과 관련돼서 자, 피복 두께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뭐 이거 가지고 뭐두번 언급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기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둥에서 철근을 감싸는 철근을 우리가 뒤철근 후프건이라고 칭하죠. 그러면 후프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바깥에 감싸고 주철근이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주철근이 보통 이런 식으로 철근이 있게 됩니다. 그럼 피복 두께라는 것은 이때 이것이 이제 주건이죠. 주철근 주건 개념이고 이 바깥에 이제 기둥의 경우는
띠철근, 후퍼근이 보통 감싸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피복 두께는 사실 이거죠. 콘크리트 표면에서 자 철근 표면의 최단거리 이것이 피복 두께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 표면까지 최단거리를 우리가 피복 두께라고 칭해준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철근에 녹 서는 것을 방지하죠. 철근에 이 방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은 고열에 약한데 콘크리트로 피복해서 내화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이제 이것이 피복이 너무 얇게 되면 균열이 잘 생겨요. 얼정 정도 두께가 돼야지 균열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인 측면이고 콘크리트 이제 부착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죠. 피복 두께 있어야지. 그리고 콘크리트 부분에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피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피복 두께의 개념은 우리가 정확히 106페이지 보시면 피복 두께의 최소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자꾸 언급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18회 때 여기서 지문이 하나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수중에 이제 타설한 콘크리트는 피복 두께가 자, 백수 외우시면 100mm입니다. 수중에 100mm이고, 그 다음에, 흙에 접해 콩고에 치는 연구의 흙에 접해 있을 때는 80mm. 팔자가 흙에 묻힐 발자다. 그래서 80mm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접할 경우는 우리가 철근의 직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D29, 자, 이상은 60mm이고, D25 이하는 50mm이고, D16 이하는 40mm이죠. 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피복 두께가 달라지면서 옥외 공기나 또는 자, 흙과 접하기 때문에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보시면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공기들 바로 옥내죠. 이런 경우는 슬래브의 경우는 슬래브의 벽체의 경우는 D35 이하냐 D35 초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D35 이하가 20mm죠. 그런데 보통 건축물은 경우는 D35 이하를 거의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피복 두께는 우리가 그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mm가 슬래브의 피복 두께는 기본 20mm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둥과 보의 경우는 40mm 형태가 우리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런데 거기 이제 설계 기준 강도가 40MPa 이상 해놨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고강도 콘크리트예요. 고강도 콘크리트일 때는 우리가 피복 두께가 달라진다는 거죠. 고강도는 10mm 저감할 수 있다. 그럼 기둥보가 40mm인데 고강도일 때는 10mm 감소해서 30mm 이상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급부지공사가 나옵니다. 자, 급부지공사에서는 급부집은 콘크리트를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형틀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급부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형틀을 급부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108페이지에서 보시면 급부집하고 동발이 해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급부집 동발이 해체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 그 3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 3번의 둘째 줄에 보시면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 때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10MPa 이상일 때 우리가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일정 정도 강도를 확보하거든 해체하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기준이 10MPa 이상일 때 해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108페이지 이제 표를 보시면 자, 그래서 압축 강도 시험을 할 때 이제 시행할 경우는 그 부지 해체 시기를 해놨습니다. 자, 특히 기초나 보호 기둥의 측면, 측면 그 부지 밖에는 측면은 우리가 빨리 떼도 되잖아요. 그래서 측면일 경우는 5MPa 이상일 때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우리가 해체할 수 있다는 건 해체 가능한데, 그런데 그게 슬레브나 보의 밑면이죠. 아치 내면입니다. 자, 밑면 거푸집이나, 자, 밑면이나 아치 내면은, 아치 내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철거하면 안 돼요.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었을 때 해체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층 구조일 때하고, 단층 구조일 때하고, 다층 구조일 때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최소 기준은 동일합니다. 최소는 우리가 14메가파스칼 이상 최소 기준은 같아요. 자, 단층 구조, 다층 구조는 최소 기준은 같죠. 최소는 14메가파스칼 이상이란 감은 같아요. 자, 다층 구조든 최소는 14메가파스칼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면 설계 기준 강도를 따질 때는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단층구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이겁니다.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나왔을 때, 자, 이건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나왔을 때는 이것에, 자, 3분의 2 이상이 강도가, 3분의 2 이상 강도가 확보되거든 단층 구조는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 돼야 되죠. 충분히 다층은 더 위험하니까 설계 압축인데 왜 압착이라 하시나요? 압축 강도, 설계 압축 강도 이상이 돼야 돼. 얘는 3분의 2고. 그러면 최소 기준은 같습니다. 14메가파스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기준 구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이거죠. 그래서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때는, 거기 무슨 시멘트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두 가지만 조금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강도가 빨리 나오니까 빨리 우리가 해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우리가 하루 더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얻은 걸 외우셔도 됩니다. 조강을 외워도 되고 보통을 외워도 됩니다. 그러면 조강은 2일 3일이죠. 20도씨 이상일 때 2일이고 20도씨보다 적으면 우리가 그때는 3일이죠. 보통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잘 나와요. 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강은 2일, 20일 이상이 2일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하루 더 증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강을 외우시고 보통 외우되 보통은 3, 4고 조강은 2, 3일이죠. 이때 강도 시험할 때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측면구부집의 해체 시기입니다. 측면거푸집이요. 그럼 이거는 측면거푸집이지 저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밑면거푸집이 아니에요. 밑면이나 아치 내면 해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때는 측면거푸집의 해체 시기를 우리가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조강을 쓸 아니면 보통 포도 둘 중에 하나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난이도가 좀 있으면 아마 지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호 슬래브의 자 아치 하부의 그 부짐들을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입니다. 체크하시면 동바리 해체 전이 아니고 해체한 후에 해체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거푸집 부속품적인 측면이 나오죠. 자, 거푸집 부속품적인 측면은 부속품에서는 거기 기본적으로 먼저 긴장재, 자, 긴결재가 나오죠. 그래서 긴장재 또는 뭐 긴결재 폼타이어 개념이 나옵니다. 폼타이어.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 그거 해놨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자, 콘크리트를 부어 넣게 되면 처가에 의해서 벌어지거나 우러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사실 이거죠.
그 부집이 있을 때이 콘크리트를 부어 넣게 되면 처갑에 의해서 얘가 벌어질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버텨줘야 되겠죠? 그것이, 그래서 옛날은, 철물이 우리가 없을 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굵은 철성 가지고 밖에다가 나무로 짜가지고 바깥에서 빡 조아서 했어요. 우리 허리띠처럼 조아서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안으로 간통형이 있어요. 이게 가로지름이다. 왜냐하면 가그의 기둥이나 보호 이렇게 할 때, 기둥이나 이런 건물 지을 때는 처갑을 할 때는 간단했었는데 지금 벽식 구조잖아요. 벽이기 때문에 간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밑에 보면 별표에 나온 거죠. 기둥이나 벽체 겉부집을 같이 마주보는 겉부집에서 겉부집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일정 간격 유지하는 동시에 처갑으로 최종적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긴결제 폼타이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기 필요가 없어진 거죠. 거의 격리재가 거의 필요가 잘 없어진 거예요. 일정 간격 유지를 폼타이가 해주는 거예요. 요새 벽식 구조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관통형이나 매립형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격리재는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긴장재하고 3번에 간격재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돼. 간격재 스페이스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간격재 스페이스의 개념은 이거죠. 피복 두께 유지하는 거죠. 자, 겉부집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철근을 배근했을 거 아닙니까? 철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배근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자, 이 철근하고 겉부집에 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기에 대해서는 것이 바로 스페이서죠. 자, 이 스페이서 이 간격재는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근에 피복 두께 유지 목적으로 되어주는 것이 스페이스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생콘크리트 처갑 개념이 나오죠. 뭐, 처갑은 앞전에 시험이 답이 되었죠. 자, 처갑이란 것은, 자, 이거죠. 거푸집을 콘크리트를 부어 넣게 되면, 콘크리트가 유동성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측면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배부름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배부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 배부름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처갑의 자 이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실 때자 처갑 생콘크리트 처갑 개념에서 자 우리가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 이겁니다. 온도. 온도가 높으면 자, 응결 경화가 빨라지죠. 빨리 굳어요. 수분 중에. 그렇다 보니까 처갑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낮으면 처갑은 커지겠죠. 그리고 철근량이나 철골량 그래서 이제 철근 양이 많아지면 처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여러분들 자 이게죠.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똥배가 튀어나오지 아랫배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철근 양하고 처갑은 반비례해서 아랫배가 톡톡톡 튀어나온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부집의 자 투수성입니다. 거부집의 물의 빠짐성, 투수성. 그러면 물이 낸 누수성이라고 다루시죠? 그래서 투수성, 그러면 얘가 커야지만 처갑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처갑은 줄어듭니다. 반비례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의 응결 시간이 빠르면 시멘트의 응결 시간이 자, 이 빠를수록 처갑은 줄어듭니다. 빠를수록 응결 시간이 빠를수록 처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 나머지는 비례 관계에 속한다 보시면 돼요. 앞전에 이제 온도 가지고 답을 유도시켰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비압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을수록 처갑은 커집니다. 그리고
단위 수량이 콘크리트의 물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체압은 커지는 거예요. 콘크리트의 비중이 클수록 체압은 커지는 겁니다. 단면이 클수록 체압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서 각부 구조 개념이 나옵니다. 자, 각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자, 기둥의 경우. 자, 기둥은 이제 이겁니다. 사각형 기둥일 때는 주철근이 네 가닥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보통 사각형 기둥을 띠철근을 감는다 해서 띠기둥이라고 돼요. 띠기둥. 그래서 사각형 기둥은 정사각형은 정방형 기둥이라고 하고요. 정방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직사각형은 장방형 기둥 이렇게도 칭합니다. 장방형 기둥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각형 기둥의 주근의 개수는 주근은 최소 4개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4개 이상. 그런데 원형 기둥이나 다각형, 원형 기둥의 경우는 나선 철근을 감기 때문에 주근 개수가 최소한 6개 이상은 우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보가 나오죠. 자, 보에서 이제 철근 배관은 주철근 배관은 힘 모멘트에서 주철근이 배근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늦건, 그래서 전단력에서 늦건 스트럭 배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쪽은 뭐 자른 것 없죠. 각부 구조적은 뭐 지금은 흐름상 뭐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힘 모멘트에서 이제 주근이 주철근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철근은 우리가 그래서 힘 모멘트도가 우리가 철근 이음에서 우리가 그려봤었죠. 단부에서는 상부에 크게 생기고 중앙부에서는 하부에 생깁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도에 의해서 주철근이 배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부에는 주근이 상부에 많이 배근되고 중앙부에는 하부에 주철근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읽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 당근부하고 복근부로 구분되는데 당근부는 인장측에만 철근 배근하면 그것을 당근보라고 칭합니다. 복근보는 인장측하고 압축측에 철근 배근을 다하면 복근보입니다. 그래서 중요보들은 보통 복근보로 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거죠. 그 부재의 전단력을 늦근이 분담한다 했죠. 그러면 보통 수평 부재는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데 전단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늦근을 보강해서 전단 균열을 방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여기에 단부 쪽에 45도 경사지게 그래서 경사 균열이 생기는데 이 균열을 전단 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단 균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늦근 스트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단 보강근을 쓰는데 그래서 115페이지 보시면 당 전단 철근의 형태가 지고 나오죠. 전단 철근의 형태인데 다 하면 좀 힘드시니까 아직 한 번도 낸 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답의 유도가 2번에 1번에서 유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전단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거기 1번에 보면 주인장 철근을 줄여서 주철근이라고도 하죠. 주인장 철근. 그래서 주인장철에 45도 이상 각도로 설치되는 스트럽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제 주인장철근, 주철근이 이렇게 가겠죠? 주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근이 이렇게 가게 되면, 최소한 스트럽을 설치할 때,
자, 주인장 철근의 각도에 자, 45도 이상으로 되는, 그래서 이제 스트럽을 이제 감게 되면 이렇게 스트럽을 설치했을 때이 세타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된다? 45도 이상은 되면 된다. 45도 이상으로 설치된 스트럽. 그래서 이 늦거는 명심하세요. 45도 이상은 돼야 된다. 주철근에. 결과적으로 45도 미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만. 미만의 스트럽은 전담 보강으로 보지 않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만은. 이걸 잘 찾으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거기 2번에 보시면 밑에 둘째 줄이죠. 주인장 철근은 30도 이상 각도로 구부린 굽힘 철근.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으로 구부려주면 되거든요. 이 각도 차이에서 내는 거예요. 내게 되면. 다른 시험도 다 여기서 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스트럽은 몇도 이상 된다? 45도 이상. 그럼 45도에서 90도까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만 해주시면 이거는 쉽게 됩니다. 그래서 30도나 뭐 35도, 40도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스트럽은.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단 철근의 설계 기준, 자, 이 항복 강도는 500메가파스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보다 이 강도가 높아졌거든.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다만, 용접 철망일 땐 600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500메가파스칼이고, 용접 철망이 나오면 600메가파스칼 초과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용어 정리에서 2번에 흔치가 나옵니다. 흔치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이죠. 자, 기둥, 수평,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가 만나는데, 여기 보강해주는, 삼각형으로 보강해주는 게 이것이 흔치가 되는 게 흔치. 흔치는, 전단력 보강이죠. 그래서 기둥 가까이는 전단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단력 보강과, 자, 이 부분이 이제 땜이 꽉 접어주니까 강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걸 목적으로 흔치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측면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봐 두세요. 자, 그리고 페이지 저걸 잠시 봅니다. 120페이지 보면 플랫슬래브 개념이 나오죠. 플랫슬래브는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무량판 구조로서 자, 보통 슬래브의 하중을 보고가 없어요. 보고 없이 바로 직접 기둥에 직접 전달해 주는 거가 바로 플랫슬래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슬래브를 하중을 바로 기둥으로 직접 전달해 주는 게 플랫슬래브. 그럼 보고가 없으니까 설비 배관 이런 게 유리해지죠. 그래서 실내 이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가 없으니까 청구를 낮출 수 있죠. 그러니까 구조가 간단해지고요. 시공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적인 측면이 바로 슬래브하고 기둥이 직접 접해요. 그렇다 보니까 접합부 강성은 라멘 구조에 비해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도 먹을 하나 없애면 불편해지잖아요. 이빨이 없든지 이빨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죠. 이거 같이. 그래서 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이음새 줄눈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음새는 신축 이음새겠고요. 신축 이음, 신축 줄눈이죠. 자, 뭐, 거기 뭐, 필요한 이유 많죠. 온도 변화나 콘크리트 수축, 뭐, 부동침하, 적재하중의 변화, 이런 것 등등으로서 콘크리트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을 방지해서 신축 이음, 신축 줄눈을 두는 거예요. 자, 그 측면을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접합부, 뭐, 접속부, 뭐, 이런 날개 달린 건물, 이런 형태 다 모르면 사람의 간절을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신축 이음은 계획이 있는 줄눈입니다. 그런데 시공 이음, 컨스트럭션 조인트 나오죠. 컨스트럭션 조인트는 자,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시공 계획에 의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도록. 오늘 콘크리트 여기까지 타설하고 다음에 여기 타설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미 계획에 있는 줄눈이죠. 시공 이음도 연속해서 못 타서 생기는 줄눈이고. 근데
콜드 조인트는 비계획적 줄눈이, 이거는 명심하세요. 이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비계획적 줄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얘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콜드 조인트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콘크리트를 오늘 타설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타설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타설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치는 것도 있고 오후에 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겁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다음 타설하다 보니까 허용 이어치시 시간 한도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25도에 초과될 때, 예를 들어서 뭐, 자, 2시간이었다. 25도씩 이하일 때, 뭐, 2시간인데, 그걸 시간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결 시간 차이로 줄눈이 생기죠. 이것이 콜드 조인트입니다. 이미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옆에 타설해서 우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콜드 조인트는 명심하자, 비계획적 줄눈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줄눈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비계획적 줄눈이 바로 콜드 조인트예요. 나머지는 계획에 있는 줄눈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콜드 조인트는 비계획적 줄눈이다. 이걸 꼭 연상을 한번 해두십시오. 그리고 조절류는 콘크리트 수축에서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그 수축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는 이것도 계획에 있는 거예요.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연 줄로는 너무 슬레버나 바닥판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큰 벽체나 슬레버 같은데요. 벽체가 너무 길거나 슬레버가 너무 커요. 그러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균열은 생길 것 같아. 여기는 균열은 생겨 여기에. 생길 거니까 이 콘크리트를 타설 임시로 줄눈을 조인트를 두는 거예요. 생기니까 여기 먼저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건조 수축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나중에 타설한 임시 줄눈 두는 거예요. 이것이 딜레이 조인트 지연 줄눈입니다. 이것도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 둘 것이 3번의 콜드 조인트가 비계획적 줄눈이다. 이것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잡아주시고 이것으로서 뭐 철근 콘크리트 파트는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131페이지 다음 시간은 철골 구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